On this day of Sadhguru Baba. 오늘 이 사트구루의 날에 제가 사랑과 기억을 가지고 바바께 보고를 드리러 갔을 때, 바바는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아주 사랑이 가득한 드리시티로, 사랑의 파워, 그리고 축복이 가득 찬 드리시티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드리시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도 바밖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음이 잠시 동안 눈으로 드리시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밖에 제가 바바 보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바바가 많은 사랑으로 보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합류 시대에 너희들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신 자신이 너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지식과 파워, 모든 것을 그가 너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 선생 사투구루로서 바바가 주고 있고, 그러니 너희들은 계속 받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받을 때또 남들에게 그걸 줄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바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바바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그 가득한 사랑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행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남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바바에게서 받아서 남들에게 줘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남들에게 주는 것은 바바의 것입니다. 신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바바가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은 또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순수한 느낌, 소속감, 보살핌, 아주 순수한 느낌을 갖고 있다 하셨습니다. 바바가 사랑과 순수한 느낌을, 그걸 힌디어로는 프렘하고 바브나라고 하는데, 프렘은 사랑, 바브나는 순수한 느낌. 거기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에 가닿는다. 감동을 준다. 우리가 순수한 느낌, 순수한 사랑을 가질 때 거기에는 많은 그 파워와 부양이 들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필요한 거는 정말 그 부양의 파워이죠. 우선 나 자신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또 자연을 어떻게 부양하고, 관계를 어떻게 부양하며, 바바의 과업은 어떻게 돌보는 부양을 할 것인가. 그런 그 부양의 파워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 파워를 끌어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비슈누의 가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비슈누가 가진 게 바로 부양의 파워죠. 그래서 바바가 너희들에게 부양을 주고 너희는 또 모든 이들에게 부양을 해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그 부양 안에는 사랑과 순수한 느낌이 들어 있고 모든 영혼들에게 가는 것이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순수한 느낌과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과 순수한 느낌을 나누면 나누는 만큼 언제나 그 내가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게 된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가득 차 있게 된다. 그래서 바바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파워를 사용하고 부양의 그 파워를 사용해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바는 정말로 많은 사랑으로, 정말로 많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팔을 벌려서 각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바의 드리시티를 받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옴 샨티. 모든 기틀에 앞다다의 고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91년 3월 17일자 아비아트 멀리 내용입니다. 너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뭔가 한다는 것은 봉사에 있어서 너희가 연결 관계를 통해서 그 항상 그 충족감을 유지하는 것이 그세 가지 봉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하나만이 아니라 세 가지 봉사에 언제나 너희가 만족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 질문에 답하겠느냐?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얼마만큼 만족한지를 지금 보고 있느냐? 아차, 세 번째 질문은 연결, 모든 영혼들과 관계와 연결 속으로 들어올 때, 연결을 맺을 때, 너희들은 언제나 너희 자신과 또그 상대방 남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언제나 만족하느냐? 만족하느냐? 아니면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타파시아의 해에 타파시아의 성공의 결실이 바로 너희가 얻는 이것이기 때문이다. 즉, 너희 자신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충족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4시간 요가를 했다. 그것도 아주 좋다. 너희들은 또 8시간까지 4시간에서 더 늘려갈 것이고, 그건 좋다. 요가는 그 요가의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 요가는 방법이고, 그 결과가 있는데, 그 방법의 결과가 무엇이냐? 어떤 결과, 어떤 성공이 있느냐? 요가를 하는 건 방법이고, 요가에서 오는 성취가 바로 그 성공, 그 결과다. 자녀들아,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샨티. 옴 샨티. 6월 오늘의 아비약트 신호입니다. 마지막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늘려라. 오늘의 아비약트 신호입니다. 만일 너희가 식별하는 힘이 부족하면 틀림없이 무엇이 왜 어떻게와 같은 의문 부호들이 모든 상황 속에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드라마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왜 무엇이 어떻게와 같은 혼란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둘째로 그럴 때 너희들은 절대로 남들을 가까이 데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관계 안으로 즉 관계를 맺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까운 관계를 맺지는 못할 것이다. 옴 샨티. 옴 샨티. Welcome to Vakti Parivar. 옴 샨티. 아비약티 파리바르 여러분 행복한 사투구루와 오늘 6월 9일 내면의 천국을 창조하기 오늘의 주제는 다르나를 토대로 한 왕국은 선명한 선을 명료한 선을 통해 창조된다라는 주제로 모이니 디디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옴 샨티. 옴 샨티. 많은 사랑과 사투구루의 날, 바바의 날에 사랑과 인사를 보냅니다. 특별히 바바의 사랑을 전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스터들에게 우리가 꽃을 보냅니다. 지금 봄이라서 지금 모든 곳에 나무와 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핑크색, 복숭아색 꽃이 여기 우리가 바바께 드린 꽃인데요. 그리고 바바를 대신해서 여러분 모두께 보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좋죠? 괜찮죠? 바바가 충족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충족감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충족감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내가 발전하면 하는 만큼 내가 그 내 단계가 고귀하게 유지되고 안정되어 있으면 있는 만큼 충족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바바가 사용한 세 단어가 마음에 듭니다. Knowledgeful, powerful, loveful. 그래서 지식으로 가득 차고 파워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우리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 자체가 파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식으로 가득 차서 파워가 있을 때는 또 사랑으로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랑으로 가득 차는 얘기를 먼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사랑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품성이 딱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가득 차는 거, 힘으로 가득 차는 거,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처음에 그 보고 드리기 전에 그 명상 해설을 들었는데 황금 시대 산스카라에 대한 커멘터리를 들었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정말 황금 시대에 간 것 같았습니다. 내가 황금 시대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해설이었습니다. 그거 준비한 사람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잘했다고요? 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뭘 훈련을 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거는 진정한 바이슈나브가 되는 거를 우리가 훈련을 했습니다. 어제 바이슈나브들은 어떤 거라도 이렇게 만지는 건 누군가에게 가닿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터 바이시나 시스터가 있었는데 우리 앉는 의자도 닦아서 앉고 어딜 가더라도 닦고 씻고 이러는 걸 봤습니다. 네, 다디장키도 세 단어를 말씀하셨는데요. 언제나 하나는 진리고 만일 내가 바이시나브라면 완전히 순수한 존재라면 내가 거짓을 말한다든가 어떤 헛된 것도 없죠. 정말 자연스럽게 진정성이 있죠. 진실하죠. 그리고 참된 상태가 되겠죠. 그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지각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디가 그걸 사차이, 사차이가 이제 참된 거, 진실한 거고 두 번째가 사파이, 청결함인데요. 우리의 마음과 지각이 깨끗하고 맑은 거를 말합니다. 깨끗한 거. 우리의 몸도, 우리가 사는 방도 모든 것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또 아주 단순 소박하게 모든 걸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플하다는 것도 예, 세 번째가 그 사딕이 소박함인데요. 단순 소박함인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품성을 우리의 다르나로서 훈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사차이, 사파이, 사딕이 세 가지. 이 황금 시대에는 거룩함이 있고 아주 고귀함이 있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면 한 만큼 그만큼 또 우리가 또 높은 겁니다. 우리 상태가 지금 이 세상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부패, 그 다음에 사기, 기만 그게 너무나 횡행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바바에게 속하게 될 때, 그리고 황금 시대를 위해서 준비를 할 때는 내적으로 우리는 어떤 거짓된 것도 갖지 않게 됩니다. 아주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드높음, 높음이 나오는 겁니다. 다르나라는 것은 다르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황금시대는 두 개의 권위가 합쳐지는데요. 정치의 권위와 종교의 권위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게 황금시대죠. 통치의 권위와 종교의 권위가 하나인 것이 황금시대죠.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동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쪽을 확장시키고 부양하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어떤 이들은 왕국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국가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종교와 그 정치가 분리된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이건 아름다운 포인트입니다.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의 다르나는 정말 단순합니다. 물론 일부 마리아다스가 있고 우리가 따라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일부 종교에 보면 많은 종교에 사실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종교를 따르는 데 있어서. 네, 머리를 뭐 이렇게 삭발을 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바바가 그냥 너희 정상적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버림을 행하는 것뿐이다. 그거는 순수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버림은 순수성을 위한 거죠. 그리고 모든 걸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정직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왕국을 그 왕국을 지금 경험할 수 있겠는가?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다디지를 아주 신뢰했었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때 그냥 그분이 하라고 하는 거 그냥 하고 싶어지잖아요. 뭐든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싶어지고, 왜냐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깨끗하셨습니다, 다디지가. 그리고 다디지 않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함께하면 우리가 피스 빌리지에서 이제 식목 행사를 했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로 열의가 생겨서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사과나무도 심고 몇 가지 다른 과실수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기를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바한테 드리는 거죠. 아, 바바, 우린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시간과 몸과 그 모든 게다 바바에게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바바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죠.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올바른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거를 잘 사용해야 하는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죠. It's this moment. 그래서 이 순간, 이 합류 시대에 이 순간에 우리는 정말 모든 걸 초월해야 됩니다. 즉, 과거의 영향도 받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걱정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도 그런 거에 영향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바바가 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너희가 병이 들더라도 그게 청산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속으로 바바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선택이 가능해요. 하나는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러면 그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옵션은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바바는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죠.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가도록 천사가 되도록 무채가 되고 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 보내도록 이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요, 사실 너무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시간 못 봤습니다. 시스터 찬드루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2년 동안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많이 변했습니다.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적인 거, 물질적인 거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언제나 바바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뭘할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따라서 그렇게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그 청산을 하는 동안에 또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내가 또 만일 까르마 요가를 많이 하고 또 돌아다녀야 된다면 또 만사 세발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아침에 슬로건이 또 저는 좋았는데요. 어제 멀리의 슬로건이겠죠. 모든 이들이 가진 특질을 보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질의 향기를 퍼뜨려서 아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을 모두가 갖게끔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So we will look into some of the 그래서 우리는 application of this homework 오늘 이제 숙제를 and또 살펴보겠고요. build the solution. 천국의 경험을 창조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산스카라를 창조해야 되겠습니다. 옴 샨티.
Om Shanti Mohini Didi. Om Shanti Mohini Didi. 제가 디디와 함께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전에 잊었던 걸 생각했는데 한 2년 반 전에 아비약티 바리바르가 시작이 됐을 때 제 남편이 그때 막 몸을 떠났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제가 완전히 45년 동안 결혼했던 남편을 잃었으니까요. 근데 아비약티 바리바리가 정말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제가 음식처럼 아주 파워풀한 음식을 받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득 채워지면서 슬픔이 그냥 금방 빨리 없어졌습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도 있고 일들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일 속에 매몰되다 보면 그 충격감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한 잠시 후에 또 뭔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데 행복이 그런 만족감이 없어지진 않는데 약간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사실 그게 우리의 과거의 산스카라의 영향이 있는 거죠. 어떤 분위기가 되었을 때 또 아직도 걱정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바바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대신에 바바를 기억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바의 기억이 늘어나면 파워가 더 늘어나게 되고 바바의 도움이 오게 됩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정말 몇 분 만에 달라집니다. 내가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게 잠시 후에 오, 이게 다 해결이 됐네. 어렵지 않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신뢰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 모든 게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바바가 와서 도와줄 거라는 생각도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공, 충족감이 있게 됩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시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심장 이렇게 박동을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는 것처럼 병원에서 왜 심장 박동을 모니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링을 모니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필링이 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누가 무슨 말을 나한테 하니까 갑자기 그게 사라져버리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약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렇게 쉽게 벗어나게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버리는 거가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주변의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중요하죠. 자연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좋은 노래를 듣는 거 바바가 좋은 노래 몇 가지 갖고 있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좋은 쪽으로 뭔가를 그 관심을 돌려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 나쁜 쪽에 계속 있으면 그게 우리 에너지를 잡아먹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 생각 차원에서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취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바바가 날 돌봐주는데 내가 다른 게 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바가 나에게 모든 걸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얻은 모든 성취를 생각해 보세요. 바바가 그리고 당신을 내어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바가 없다, 바바가 이제 안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매번 바바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브라마 바바 몸에 육신의 형태로 있었고 그 다음에 다리 굴자의 몸에 왔고요. 지금도 바바가 함께합니다. 바바한테 우리가 바바 왜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없죠? 왜 바바 어디 계세요? 이렇게
and responding 그런 생각을 할 텐데요. 바바는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할때 바바가 있다라는 걸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옳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건 바로 그걸 캔슬을 해야 됩니다. 거기 오래 머물지 말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또 전화를 해서 지식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래서 남들에게 바바의 지식과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뭔가 그런 일을 즉각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상태가 전환되어야 될 때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메뉴가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가지만, 뭐 바바만 기억하고, 이게 아니고, 물론 바바를 기억하는 거지만, 음악을 틀어올고 기억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멀리 포인트를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요. 그래서 제 자신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그 모니터하는 거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겼을 때, 네, 그런 게 이제 일어나는데요. 오늘 뭐는 바바가 사람들이 병이 났을 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슬픔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병이 났을 때. 그런데 너희가 슬픔을 경험할 게 아니라 행복해야 한다. 네. 지금 정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자기가 병이 났을 때는 뭔가 이게 정리가 되는 거라는 걸 알다고 했는데, 아까 디디께서 그 바이시나브들이 집도 깨끗하고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런 정화, 몸에 그 거쳐갈 때 자기가 그렇게 정화가 되고 있다고 느끼는가요? 네, 모든 종교나 그 사람들마다 훈련이나 그 수련 방법이 다른데, 기독교의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벌을 줍니다. 또는 단식을 하든지. 한번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나는 내 죄를 내가 다루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벌한다,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벌할 필요가 없이 그걸 이해하고서 벗어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까르마 장고를 청산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이해가 그렇게 아주 그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산을 하게 되면 좋은 까르마를 또 그때 청산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는 뭘 못하더라도 생각을 통해서, 또는 몸으로 못하면 말로라도 또할수 있습니다. 런던의 어떤 브라더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300, 몸 안에 우리 360개의 장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뭐 고장나도 뭐 그게 뭐 대수냐고, 이렇게 다른 건다 돌아가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브라더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바가 우리를 슬픔에서 해방시키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바바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 있고, 바바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초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하면 정말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 몇년 동안 바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시간을 사랑으로, 파워로 바꾸는 겁니다. 잠시 시간이 날 때마다, 오, 바바 기억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누가 사카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바바 기억하면서 그 사카시를 보내는 거죠. 언제나 바바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순수한 생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어떤 때 필요하면 말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저 계속 주시는 저 바바는 그저 끝없이 주시는 분이죠. 매일 밤, 매일 아침에 또 멀리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게 그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지 않죠. 제가 오늘 미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이 상처 받은 그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근데 그 상처에서 낫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경험하지는 않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필링을 통제를 할 때는 우리가 그게 가능하죠. 그런 걸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 행복한지를 점검할 수 있고 그렇게 행복할 때 많은 성취가 거기에서 옵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이제 완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About 오늘 아침 원리 포인트가 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필그림이지 순례라는 말을 너무 정말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순례를 가고 싶었거든요. 물론 인도에 갔을 때 내가 순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함께 순례를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함께 어떤 사람은 지금 다쳐서 뭐 그 붕대를 감아야 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누워 있다가 일어나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순례 길에 올라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순례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바바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바바가 영혼에 대해서 너희가 앉아 있다 얘기하잖아요. 눈을 뜨고 앉아 있지만 여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지각이 기억의 여정 길에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주 오늘 얘기 나눠서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Right? To go to the message and the. 그러면 이제 오늘 훈련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요. 이렇게 순서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옴 샨티. 오늘 훈련할 내용입니다. 6월 10일. 내면의 천국을 창조하기. 오늘의 훈련은. 다르나를 바탕으로 한 왕국은 선명한 명료한 선을 통해서 창조된다. 오늘 나는 다음과 같은 황금시대 산스카라를 훈련한다. 깨끗한 마음과 지각 그리고 신선한 표현. 그래서 매 순간 무한한 매 순간 그 튜닝이 된 상태 조율이 맞춰진 상태에 있음으로써 깨끗한 마음과 지각을 갖는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옴 샨티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행복한 사드구루의 날 축하드리고요. 또 보고 메시지 아주 멋있었고 좋았고요. 또 오늘 시스터 메리디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모두들 다 보고를 드렸죠. 그럼 우리가 마두반 보그를 먹어야 될까요? 오늘 마두반 보그는 항상 특별하잖아요. 오늘 거기에 어떤 보그가 있는지 볼까요? 네, 아비약티 여정 오늘 꿀의 숲인 마두반 천국이 시작되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보그를 먹으러 마두반으로 지금 빨리 가고 싶네요. 옴 샨티 아비약티 파리바이. 저는 여러분의 아비약티 파일럿 조종사 아디입니다. 네, 아비약티 파리바 여러분 그 탑승을 환영합니다. 저는 공동 조종사 부조종사 듀미입니다. 오늘 저는 기분이 아주 좋아서 네 배드민턴 치는 기분입니다. 나도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요. 배드민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지금 현재 평화의 탑이 있는 곳에 바바가 거기에 그 마당이 있었는데 자녀들과 바바 마마가 같이 거기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배드민턴을 치기도 했답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이 이기면 바바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마마가 다정하게 얘기하기를 자녀들아 바바는 너희들의 전능한 권위자다.
바바가 그렇게 너희들과 놀아주는데 우리가 바바를 이길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바바가 마마가 바바에 대해서 가진 그 믿음을 보여준 그런 말인데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평화의 탑은 우리 브라민을 상징하죠. 우리는 순수하고 평화롭고 힘이 있고 지식으로 가득 차 있죠. 그 탑의 내면이 그런 걸 상징하죠. 바바가 아비약트가 되셨을 때 이 탑이 온 세계에 빛을 보내주는 그런 영적인 탑이 됐죠. 정말 아름답네요. 그거는 완전해지는 것의 기념비고 흔들림 없음의 기념비이죠. 아비약티 바리바리 여러분 이제 비행을 시작할까요? 나는 준비됐습니다. 갈까요? 완전함과 완성의 기념비 평화의 탑입니다. 계셨는데 이 아래층이 다디장키의 숙소로 쓰였었죠. 다디장키 인드라프라스트에서 본 탑입니다. 접실입니다. 다디 니르말 샨타는 브라마 바바의 육신의 따님이었죠. 트레이닝 섹션이라 그래서 건물이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는데요. 교육이 여기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초창기에.
보관하는 장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트나 뭐 벽잇잎 이런 거 담요 이런 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는 건 평화의 탑이고요. 평화의 탑에 쓰여 있는 이 글귀는 신성한 미덕을 훈습해라 등 지금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지식의 탑입니다. 기안 지식의 탑.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 낭비를 하지 마라 그 시간을 그리고 불멸하는 지식의 부를 기부해라 이런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아주 좋다. 보헛 아차입니다. 샨티 sister, that was such a large. Om Shanti sister.
정말로 여러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데를 가봤습니다. 네, 그랬었죠. 우리는 바바와 조상 영혼들을 경험할 수 있었죠. 아주 즐거웠죠. 다디 방도 봤고, 그 창고 보관실도 봤고, 피스타워의 역사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됐죠. 우리 모두가 이제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치는 거 보셨어요? 네, 바바를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죠. 브라민 삶은 재미있게 지내는 삶이어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명상을 배드민턴이라 불러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바바는 우리의 다정한 동반자이시니까요. 네, 아비아키 파리바레 여러분, 오늘 탑승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옴샨티. 네, 그리고 통역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옴샨티. 명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Feels so powerful, so powerful. Thank you so much. And yes, our journey continues every day. Now let's remember Baba. Om Shanti. Om Shanti and good night, everyone. Om Shanti.